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황과 차트까지 종합으로 풀어드리는 차프리입니다. 오늘 유한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살펴보기 전에 오늘 시장 자체가 너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코스피는 1.3% 정도 하락, 그리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3%에 가까운 2.84%나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거래소에서도 개인들 제외하고는 전부 다 양도 나와주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한양행의 뭐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요. 큰 거래량 없이 잠깐 조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 조정도 아니에요. 그냥 양봉이 나오면 음봉이 나오기 마련.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냥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기사가 또 하나 떴죠. 떴는데 어떤 기사냐? 유한양행 기술 이전 비만 메쉬 신약 임상 비일상 내 4달 완료. 4달이란 거는 11월이죠. 4달이 다음 달을 뜻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유한양행도 비만 치료제 쪽으로 모멘텀이 좀 새롭게 잡히게 될 예정인데, 유한양행이 지금 뭐 유럽 승인도 남았고 뭐 랭라자 관련해 가지고 SCJ형 개발도 남았고, 그리고 뭐 M&A 진행한다고 인수합병 관련해서도 있고, 이번에 비만 치료제까지 엄청난 이제 모멘텀이 자리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상향 하는 거 뭐 이때 급상승을 하긴 했지만 우상향 하는 거는 진짜 뭐 알테오젠과 좀 뭐라 해야 되죠? 알테오젠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고난과 역경을 다 겪으면서 올라가 있죠. 보시면 그 차트 자체가 굉장히 비슷할 겁니다. 자, 아이고 잘못 쳤네요. 알테오젠 쳐보면 자, 이거를 제가 지금 추세선이 왜 이러냐면 제가 이걸 로그 차트로 봐서 그렇습니다. 로그 차트로 봐서 그런데 자 보시면 뭐 유한양행과 정말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급상승 때려주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뒤에 우상향하는 모습,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면서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중간에 뭐 단타쟁이들이나 네이버 종목 토론방 이런 데서 나오는 찌라시성 기사는 전혀 믿으실 필요 없다. 자, 우리는 뭐만 보고 가면 된대요? 랭라자 관련해서 매출 발생하는 것과 여기에 대한 파이프라인까지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후속 기술 개발을 이제 더 이상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 관련한 기업 M&A 진행하겠다 했었죠. 증권사에도 지금 전부 11월 12월 이때쯤에 뭐 관련해 가지고 진행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따 영상 후반부에서 좀 알려드릴 거고, 일단 다시 돌아와서 기사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큰 모멘텀은 아니에요. 아직 연구를 진행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 그냥 64명 정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모았다. 모집 환자 수는 64명이고 이제 시작할 거다. 그래서 연구 완료일을 25년 1월에서 올해 11월로 앞당겼을 뿐, 그리고 빠르게 환자를 모았을 뿐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어떤 모멘텀이 잡힐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모멘텀 자체가 잡히게 되면요 조금 커요.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너무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 보시면 여기 봐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유한양행 19년 베링거인 겔하임, 제가 베링이라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말하기가. 선급금 534억 원을 받고 기술 이전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신약 후보 물질이다. 그래서 유한양행 자체 기술로 발굴했는데, 이 개발 단계에 따른 마일스톤은 최대 8억 3천만 달러, 1조 1천억 원이다. 이 말인 즉슨 임상 1상에서 정말 좀 호재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들만 나와줘도 엄청난 상승이 또 있을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의약품 시장 조사 기업 이벨류에이트 파마에 따르면 메쉬 치료제는 이제 시장 규모는 지난해 2,771억 원에서 이번 26년까지 20배 이상 성장한 6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30년에는 33조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렇죠. 시장 성장성이 엄청나죠. 3천억에서 거의 33조 원. 몇 배입니까 여러분? 100배예요 100배.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100배가 된다고요. 100배. 하긴 10년도 아니네요. 거의 한 5-6년 만에 100배가 될 정도면. 사실 여기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그 모멘텀이 또 있죠. SC제형과 그 펩트론의 신기술, 세계 유일한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 이걸로 이제 일라이 릴리랑 같이 릴리와 같이 공동으로 계약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하기만 한다라고 하면 펩트론도 그렇고 유한양행도 그렇고 수혜주로 한번 또 묶어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11월 달에 나오는 그 연구 결과를 보고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결정하시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매도 타점 뭐 매수 타점 잡기가 또 힘들다 라고 하시면 여기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텔레그램인데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앞에다가 유한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자 유한 양행 주주분이시구나 라고 좀 알고 유한 양행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정보 올려드릴 테니까요. 유한 양행 입장 6418706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관련해가지고 유튜브 멤버십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왜 설문조사를 하냐 영상 제가 후반 2분 30초가량 이렇게 앞으로 넘겨보면 영상 한 10초 정도로 인증을 한 사진이 있어요. 수익계좌 인증 사진으로 하니까 뭐 포토샵이니 뭐니 해가지고 진절머리 나서 그냥 영상으로 해버렸는데 6개월 동안 누적순익 3억 7천만 원 받습니다. 1억 아니고요 2억 시작한 거 아니고요 2천만 원 하고 몇백 정도 더 태워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뭐 리딩하는 대로 좀 그대로 따라가고 싶다 이런 문의 그 문자가 뭐 30-40개씩 오고 이번 주말에 진짜 200개 정도 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원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좀 해볼 건데 나는 수익률 30% 정도로 이렇게 보고 싶다. 물론 30%도 제가 장 5일이 열리잖아요 일주일에 이 중에 하루 쉬고 4일만 하더라도 30%는 진짜 한 달이면 충분히 찍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큰 돈을 받고 한다가 아니라 5만원 혹은 10만원 증권방송만 가도 뭐 100만원 200만원 받고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전 돈 많고 그냥 채널 키우는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냥 이 정도로만 받고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 5만원이면 하겠다 10만원이면 하겠다 근데 사실 여기서 5만원 그러시면 조금 양심이 덜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5만원은 조금 너무 짜고 그래도 10만원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저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3억 7천만원을 만들었던 이 매매 원칙 이 매매 원칙을 달이 10만원으로 사는 건데 만약에 그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1억으로 운영을 한다 1억으로 운영한다 하면 30% 수익 물론 이제 액수에 따라서 제가 또 안에서 클래스를 나눌 거고 왜냐하면 이제 뭐 매물 소화도 시켜야 되는 종목을 찾아야 되고 막 이렇기도 한데 그냥 대충 1억으로만 보셔도 3천만원? 3천만원 수익을 본다 얼마로? 10만원으로 10만원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너무 싸지 않나 너무 싸네요. 그래서 여기는 새싹 멤버들은 이제 좀 소규모로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 뭐 1000만원이라든지 아니면 500만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300만원이라든지 100만원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분들 위주로 모집할 생각이고요. 1억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냥 저처럼 6개월 동안 꾸준하게 따라오시는 이 나무 멤버로 한번 들어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투자금이 좀 많다 그래가지고 네가 좀 디테일하게 고심해서 고른 종목들로 소화를 시켜야 된다 하시면 나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사실 이분들은 제가 한 30-50 정도 이렇게 받을 생각인데 이 원칙 제 피로 만들었습니다. 제 피. 제 피는 뭐로? 차프로의 피는 돈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의 안전수칙은 누군가의 피로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이 매매 원칙은 저 차프로의 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 신청하는 게 아니라 단순 설문조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자가 좀 뭐 너무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설문조사 링크를 좀 하나 만들까 생각 중인데 내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영상 이만 줄이고 자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내일 또 아침에 일어나서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M&A 관련한 종목 있죠. 이 종목 유한양행이 지금 인수합병하려는 종목 제가 수급 이동하는 거 진짜 기가 막히게 알아채지 않습니까? 바이오 심지어 그 바이오도 그렇고 그 M&A 관련해가지고 적대적 M&A든 그냥 일반적인 M&A든 제가 이걸 좀 전문 분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좀 자신감이 있어요. 전문 분야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이 뒷배로 있는 시총 1000억짜리 기업 솔직히 잡주죠. 시총만 보자면 잡주인데 뒷배가 존슨앤존슨인데 거의 엔비디아급이잖아요. 엔비디아 글로 그 바이오계 엔비디아급인데 그래서 뭐 이 정도의 뒷배가 있는데 600%에서 한 700%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근데 단순히 뒷배로만 있다라는 게 아니라 렉라자 아까 말씀드렸죠. 렉라자 후속 기술을 개발한 기업으로 지금
보고 있다. 정황상 그래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제 유한양행이 다른 곳에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그 투자금 다시 회수시켜가지고 이쪽으로 넣을 일이 없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유한양행이 이제 랭라저 후속 기술 개발 안 한다고 입장 발표했는데 왜겠어요? 시간 아깝고 돈 아깝고 임상 시험하는데 그 3상까지 가려면 또 몇 년씩이나 있어야 돼요.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미 끝난 기업 거를 그냥 기술 이전을 하든 인수합병을 하든 이렇게 가자. 아마 인수합병이 답이겠죠. 수급을 보나 뭘로 보나.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간단하게 보시면요, 최근 유한양행은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새롭게 짰다. 더 이상 SI로 지분 투자를 단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신 파이프라인을 직접 도입하거나 M&A로 기술력을 내재화하겠다고 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랭라자 이후 이 유한양행은 상당히 많은 바이오텍에 지분 투자를 했다. 경영 참여 목적으로 투자한 회사가 20곳이 넘고 금액으로는 5천억 이상에 달한다. 자, 한마디로 여러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계속 유한의 전략은요, 지분 투자를 했던 회사들 중에 이 결과가 별로 안 좋은 회사들, 이 안 좋은 회사들한테 회수한 다음 긍정적인 결과 나오는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유한양행이 이제 탑업인,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유한양행이 탑업인 출자, 즉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고, 올해 11월쯤 이제 본격적으로 이 회사들 중에 인수하고 발표할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거 확실한 정보예요. 현재 이 회사가요 총액 988억 바닥입니다. 바닥이고요. 기관이랑 이제 기타 법인이 정말 티 안 나게 전무할 티 안 나게 다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이실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강남 큰손이라고 불리는 이제 사모펀드 정보를 들었는지 매수를 또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타 법인이 이렇게 매수하고 있다라는 건 다른 기업이 이 회사의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것이고, 인수가 되기 직전에 보이는 징후 중 하나죠. 이것도 신호입니다. 이 종목은요 앞으로 이제 700% 상승할 예정이고, 참고로 이제 시총이 가볍다 보니까 한번 상승하면 점상으로 이렇게 달릴 거예요. 제가 그 하이트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영풍정밀이 그렇죠. 물론 이제 영풍정밀은 적대적 인수합병이라서 공개 매수가, 공개 매수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천장이 좀 있지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가 날아가는데 또 쳐다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하이트론 볼까요? 하이트론처럼 이제 시총이 좀 낮은 것들, 낮은 것들은요 점상 5번, 6번 나오고 위에서 매물 소화시킨다고요. 이 이전에 매집하신 분 있어요? 없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미리 알고 잡아요? 근데 미리 잡았던 사람 뭐라고요? 저처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보. 미리 매집한 거라고요. 점상 랠리 끝나고 나면 위에서 다 받아주기 때문에 우리 물량 소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매집하면 올 하반기에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서 역대급 수익 정말 볼 거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6411-8706으로요 문자를 이렇게 히든이라고, 여기 6411-8706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하나 주시면 제가 해당 종목 선착순 200분만 딱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무료로 주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정말 꼭 지켜주셔야 될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종목 공유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친척, 친구, 가족, 가족은 합시다. 예, 다 같이 집안끼리 좋은 소식 받아봐야죠. 두 번째로 이제 종목이 지금 1600원에서 한 180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근데 9000원에서 이제 만원까지 상승을 하면요 무조건 매도하기로, 절대 욕심 내서는 안 되고요, 무조건 매도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9000원까지 이렇게 올랐을 때 상승을 해서 팔아도 몇 배입니까? 5배에서 6배 정도 되죠. 자, 2000만원만 넣으면 1억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시총 뭐 998억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종목이 매물 소화할 수 있겠냐? 여러분 하이트로 아까 보셨잖아요. 위에서 매도 했을 때 물량 소화 싹 다 시켜주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정도만 수익 봐도, 아무튼 1억 정도만 수익 봐도 정말 큰 수익이니까 꼭 지켜주시고요. 6411-8706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주식은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반대로 물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매수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사업하시는 것도 뭐 프로젝트가 들어왔을 때도 부동산, 코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뭐다? 바로 타이밍이다.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라고요? 1억 만드는 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남들처럼 휘황찬란하게 디자인 이런 거 못합니다. 여러분께 수익만 잘 보여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1억 만드는 거 도와드릴 건데 20분 정도만 제가 모시고 하겠습니다.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 원하시는 분들 6411-8706으로요 1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네가 뭔데 6개월 동안 1억 만드는 거 도와줄 수 있느냐. 제가 영상 인증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고요. 보시면 이제 제가 이번 6월 동안 6월까지 매매를 진행했던 기록입니다. 보시면 3억 7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수익이 나온 것 볼 수 있죠. 그리고 5월 27일 올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 1억 만들기 3억 7천만 원을 만들었던 매매 기법이랑 똑같이 진행할 거예요. 똑같이 진행해서 여러분들 1억 만드는 거 도와드릴 거고요. 어차피 우리 주식하는 거 돈 벌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거 있어요. 공짜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이 수익 인증 사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6개월 뒤에 1억이라는 금액이 생기시면, 혹은 1억이 안 될 수도 있죠. 사실 제가 100% 장담 못하지만 그래도 1억에 가까운 근사치의 금액을 제가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 수익이 났다 하시면 그 수익 인증 사진 스크린샷 한번 찍어가지고요 똑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사진 보내주시면 사용해도 된다는 뜻으로 알고 제가 감사히 사용할 거고요.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바로 진행해드릴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뭐 10만원,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어 드린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금액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못해도 한 2-300 정도는 들고 오세요. 네,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선착순으로 진행하는 만큼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돈을 버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프로였습니다.